중대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3분 정도 되는 영상 짧게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 모르고 깨르르 웃었고, 새로운 하나하나에 설렜던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몇 년간 내가 깨르르 웃었던 일이 있었는지, 무언가 아이처럼 설렜던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 몸이 하나씩 하나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소화가 안 되고, 어느 날은 무릎이 아프고, 몸이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어갑니다. 몸이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점점 더 빨리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드는 건참 서글픈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서글픈 일은 몸만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도 나이 드는 일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나이 드는 건 자연의 순리라 막을 수 없지만, 친절한 대학 교우 여러분의 정신은 늘 청춘이기를 말이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쌓여 결정됩니다. 시간은 흘러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사랑하는 내 아이의 엄마로, 아빠로, 또 누군가의 언니거나 오빠로, 동생으로 말이죠. 잘 해오셨고,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엄마거나 딸, 아빠고 아들이겠으나,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사실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내 설레임과 내 미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부터는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이 때처럼 깨르르 웃을 일도 찾아보고, 아이 때처럼 설레는 것도 찾아봅시다. 내 몸은 나이 들어도 정신은 청춘이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봅시다. 내 3년 후, 10년 후 미래를 위해 오늘을 어떻게 보낼지도 생각해봅시다.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그럼 여기 제가 절반의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반의 정답은 배움입니다. 배움만큼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 찾아보셨습니까? 배움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배움은 정신을 청춘으로 만들어주고, 배움은 내 미래를 바꿀 키가 맞습니다. 영어가 아닌 무언가라도 무조건 계속해서 배워보시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리고 아들과 딸을 대신해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어요. 이제 더 누리고 행복한 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상에 나오는 사진들은요, 저랑 저희 누나 어릴 때 사진들, 그리고 옛날 사진들, 현재 사진들은 다 저희 부모님 예전에 젊은 시절, 그리고 현재 모습들이고요. 보면 친척들도 조금 나왔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도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 수십 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오늘 만들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오늘 공지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 사진이 들어가고 노래도 깔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먹먹해지기는 합니다. 이, 감정을 싹좀 빼고, 우선 공지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 얘기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공지 드릴게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새로운 서비스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요?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정오의 사소함이라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요. 제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번이에요. 월, 화, 목, 금. 평일에 거의 매일을 제가 여러분 개인 카카오톡으로 아까 보셨던 영상 같은 걸 음성 메시지로 늘 개인 카카오톡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영상이었어요. 동기가 좀 부여되셨습니까? 예, 동기부여 영상이었고, 그 음성 메시지에는 어떤 날은 영어 표현도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날은 방금 보셨던 것 같은 거, 어떤 날은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좋은 글귀라든지, 영화에서 봤던 좋은 표현들, 뭐 명언이라든지,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해요? 예, 여러분 하루를 힘차고, 활기 넘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음성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제가 영어 강사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긴 한데 영어만 들으려고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은 좀잘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좀 일상 사는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뭔가 일상의 위로가 필요하실 때 제가 일상의 위로도 해드리고 뭔가 친구처럼 매일매일 찾아오는 친구처럼 음성 메시지를 좀 남겨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이런 형식이 될것 같아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상이 다 가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하겠죠?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정오의 사소함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어제 바로 태풍이 지나갔는데 또 어마무시한 태풍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절한 대학 교우 여러분,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 같은 그런 얘기 할수 있겠죠. 인도의 성인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엄마이자 아빠로,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계세요? 친절한 대학에서 영어 공부하고 계십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요. 등등등등등등 이야기를 좀 나눠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요, 요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도 아자! 라고 제가 마무리 짓는 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 음성 메시지를 받으시려면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청하신 분만 청취가 가능하고요. 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요. 영상 제목 옆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는데 역삼각형 모양이 하나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그거를 누르시면요. 다음 장에 보이는데요. 아래에 제가 써놓은 설명이 주르르르륵 보입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죠? 제가 뭐 초보 영어 인생을 바꿔드릴 표현입니다. 뭐 친절한데 어쩌고 쫙 써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면요. 그 주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못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easyteacher, easyteacher.funnelmoa.com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크게 한번 확대해 보시고요. 원래는 제가 이거 지금 시스템 준비한 지 거의 한달 됐습니다. 근데 이 정오의 사소함이라는 걸 원래 결제하려고 했을 때이두 가지 카드 결제랑 계좌 이체를 하려고 했어요. 카드 결제는 여러분 한 번만 카드 등록해 놓으시면 매달 유료로 결제가 돼서 여러분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더 이상 신경 쓸수 없는 건데요. 지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제가 뭐 국가관청에다 신고하고 하느라 한참 걸렸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 중간에 있는 뭐 중개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요새 코로나로 좀그 뭐야,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최소한 3주, 4주 정도는 걸린다고 해서 요 카드 결제는 옵션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카드 결제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계좌 이체를 뭐 1년치를 한번 해달라고 댓글 남기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소개했을 때 계좌 이체도 해놨던 걸 이제는 계좌 이체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 거기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정오의 사소함하고 계좌이체 6개월치 한 번에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세요. 누르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좀 간단하게 요게 유료인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구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한테 좀 신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회사 선배께서 해주시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이로운 일을 하자. 그리고 돈도 그걸로 벌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한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00개도 넘는 광고들이 2년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영상 그냥 한편 찍어만 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광고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아예 한 번도 안 찍었죠. 제 채널 딱 들어오시면 막 보이는 광고들은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쓰세요. 이런 광고들 아예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요, VIP 내지는 뭐죠? 그 멤버십 기능이 있어요. 그거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결제하시면 매달 저한테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고 계시죠. 저보다 규모가 작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저 그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책임지지 못할 것 같기도 했고 그걸로 여러분께 가치를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오의 사슴이라는 걸 하기로 마음먹고 충분히 여러분께 가치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격을 정할 때에도 제가 예시로 녹음을 해서 주변에 몇몇 분들한테 들려드렸고 얼마 정도 하면 좋겠냐고 말씀을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한 달에 5,900원이에요. 한 달이요. 네. 5,900원을 결제하시면 한달 동안 제가 평일날 4일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값보단 좀 싸고 비싼 음료수값 한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든든한 밥한끼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비싼 음료수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좋아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 후에 제가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한 번에 결제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한달 정도 기다리시면 카드 결제에 5,900원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6개월치는 35,400원이 됩니다. 35,400원 6개월분 한 번에 결제하시면 6개월 내내 그냥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구매하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다음 장입니다. 구매하기 클릭하면요, 장바구니라는 게 나오고요. 장바구니에 그 가장 아래편에 보라색으로 결제 진행하기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장이요. 누르시면요, 길게 요런 칸이 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하여간 결제하기, 인터넷으로 결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최소화하다고 최소화한 게 이름이랑 전화번호예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여러분, 전화번호 제대로 안 적으시면요, 제가 여러분 카카오톡에다 메시지 못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름이요. 이름, 나중에 이거 그냥 계좌이체 할 건데, 여러분 여기 쓰신 이름이랑 계좌이체 되는 이름이 다르면 제가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아셨죠? 여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본인 이름, 전화번호 반드시 받으실 그 카카오톡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 반드시 똑같이 써주시고요. 아래로 내리면요, 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클릭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 꼭 해주시고, 그 밑에 주문 확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다음 장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된 주문이라고 나오고요. 은행 상세 정보라고 나와요. 국민은행 054901 하고 뒤로 쭉 나옵니다. 이거는 제 이름으로 된 친절한 대학 사업자 계좌예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필요한 뭐 통신 판매업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나 뭐 세금을 낼수 있는 모든 시스템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이 은행, 이 계좌번호로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요? 35,400원 입금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수기로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겨주신 글,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내역 확인해서 매칭시켜서 한 분씩 계속 등록할 거예요. 네, 제가 이거 금요일날 말씀드리는 것도 주말 내내 할것 같아요. 네, 자동으로 된 시스템을 카드 결제로 하면 할수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주말 내내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할 거 뭡니까? 신청자랑 입금자 이름 같이 해주시는 거꼭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요. 아마 동명이인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못해서 같이 할 분들 좀 계시거든요. 같이 할 분들이 전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셨는데 계좌 이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 하고 전화할 수도 있어요. 다음 장 가볼까요? 이거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막히는 점이 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클릭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정호회사선 옆에 줄 3개 있습니다. 그 줄을 클릭하시고 궁금합니다. 클릭 버튼이 있어요. 그거 딱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거기 이제 게시판이 있거든요. 글쓰기 누르셔서 여러분 정호회사서에서 뭐 결제가 안 돼요. 뭐 이런 궁금증들 남겨두시면 당장 바로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대답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 그래요. 가입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혹시라도 나는 아 근데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근데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거고 계좌 이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으면 자제분들이라든지 하실 줄 아는 분께 부탁하시면 6개월 동안 가능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아마 카드 결제도 있어서 카드 등록 한번 해놓으시면 계속해서 매달 5,900원씩 나가지만 신경 안 쓰시고 정호회사선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영상 만들었던 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동기부여를 해드릴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가족 이야기가 들어가서 조금 뭐랄까요? 저희 부모님, 엄마가 보면, 엄마는 좀, 약간 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머니 사진도 있고, 옛날 사진도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도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하고요. 저도 일상을 지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제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좀 되고 싶고요. 여러분 일상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일상에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정호회사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네, 등록해 주시는 분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여러 명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쓰실 말 없으셔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버튼 꽉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록하시면요 월요일 정오 월요일 12시에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제가 개인적이에요. 많은 사람 막 아무한테나 다 이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고 개인 카카오톡에 프라이빗하게 옆집에 사는 멀리 사는 친구처럼 매일매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아자!